워시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세상에는 참 멋진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요. 그리고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너무 많아요. 진짜. 지구가 넓다는 게 내가 몰랐던 아티스트인데 그 사람의 음악을 발견했을 때 소름 돋는 내 자신을 많이 보곤 합니다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. 오늘 또 제가 어떤 뮤직비디오를 보고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일전에 베트남에 주목하는 R&B 가수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, 여러분한테. 그게 바로 마이안이라는 이 여자 가수분입니다. 이 마이안이라는 이분이 뮤직비디오가 하나 올라왔는데, 야 진짜 이분 음악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마이안과 여기 젠더레이션이라는 아티스트가 협업한 칸지 혼누아라고 이렇게 있던데,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One more needed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. 가사야 제가 텍스트가 있어야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녹화하는 기준에는 텍스트가 없어서 해석은 못했는데, 그 뮤직비디오의 설명을 이렇게 쫙 봤는데 그런 거예요.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각자가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라는 얘기였습니다. 우리가 되게 생긴 게 다 제각각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좀 사랑하는 법을 이 곡에서는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. 왜 보면 사람들 중에 난 못생겼고 나는 뭐 인기도 없고 이러면서 자신을 되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곡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근데 제가 무엇보다 이 뮤직비디오 이 곡에 놀란 거는, 이 마이안이라는 가수분은 예전에도 제가 극찬을 한 바 있듯이 옛날 R&B에 대한 그리움을 굉장히 많이 저한테 해소를 시켜주고 있어요. 80년대, 90년대 이 R&B 그때의 감성을 잘 뽑아내는 가수는 요즘에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마이안은 그걸 하고 있어요. 저는 이 곡 들으니까 누구 생각도 났냐면 진짜 옛날 초창기 알리샤 키스의 느낌도 막 날 정도였고, 막 그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수많은 소울 가수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 있죠. 그만큼 이분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다는 겁니다. 두고 보세요. 이분은 분명히 해외로 나가서 활동을 할 베트남을 대표하는 R&B 가수가 될 겁니다.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마이안과 젠더레이션이 협업한 칸지 혼누아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옆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오, 이 감성적인 신디사이저 사운드 이거지. 이분 입고 나온 아웃핏이 되게 작고 귀여운 느낌도 많이 나요. 아, 첫 소절부터 듣고 녹아내릴 것 같아. 너무 좋아. 와, 이 소울풀함 어쩔 거야. 되게 이런 곡들은 있잖아요, 우리의 하루를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, 아침에 들으면 딱 좋겠다. 막 그런 거 있잖아, 이 배우들이 TV에 보면서 막 바디빌더를 보면서 막 되게 나도 저 사람처럼 근육이 많고 싶어하고 저 사람처럼 키가 크고 싶어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따라해보게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이건 것 같아. 아, 너무 좋다. Remind yourself today. 아, 이 말이 진짜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. 그 말도 되게 활기차게 풀어내고 있어. 아니, 베트남에 이런 미친 소울을 가진 가수가 있다니까 진짜 놀라워.
아 진짜 이분 미친 거 아니야 목소리? 약간 여기 파트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흑인들 왜 CCM 음악 같은 그런 R&B 성향이 그런 느낌을 나기도 해. 아 아니 아 이런 바이브를 얼마만에 느껴보는지 모르겠어. 와 여러분 이거는 소울이에요 소울. 특히 저는 이런 곡에서 제일 주안점으로 드는 건 중심을 잡아주는 이 신디사이저 사운드.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진짜 쩔어요. 딱 밀레니엄 R&B? 2000년대 R&B야. 이분 이런 걸 너무 잘하더라고. 화음 싸우면서 막 이렇게 뒤에 백그라운드 보컬로 들리는 거 있잖아요. 예술이에요. 아 미쳤다 진짜. 레트로 바이브를 너무 잘 이해하면서 그 시절에 뭐 소울이나 R&B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으신 분이야 이분은. 와 진짜 너무 음악 잘한다. 한국에도 말이죠 이런 바이브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려고 하는 막 레트로 바이브를 갖고 오는 가수분이 있어요. 막 요즘 트렌디한 음악도 만들기도 하는데 요즘 제가 한국에서 주목하는 여자 R&B 가수는 미노이라는 분이거든요. 되게 작고 귀여우신 분인데 음악은 또 장난 아니에요.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있고 한국적인 정서적 공감대도 가사에 많이 잘 표현하면서 레트로한 느낌도 되게 잘 이해하면서 아시죠? 제가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두 번째 찍는데 제가 뭐 이분의 다른 음악들도 많이 들어봤거든요. 이분은 확실히 90년대, 2000년대, 80년대 막 이때 활동했던 R&B 소울 가수들에 대한 영향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많이 박혀있는 것 같아. 그래서 그게 이 곡의 노래 스타일이라든가 음악의 전개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나타나요. 너무 좋다 진짜. 가사도 너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?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도 사실 뭐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K-POP 아이돌 가수들 때문에 미의 기준이 굉장히 획일적으로 가고 있는 거를 사람들은 이제 뭐 사회적으로 좀 우려하는 얘기들이 많아요. 잘생겼다 이 아름답다의 기준이 점점 어떤 이런 TV에 나오는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통해서 획일화가 되었는데 사실 우린 알잖아요. 막 미국이나 이런 데를 가더라도 각자 개성 있게 살고 자신만의 멋을 갖고 있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사는 약간 그런 정서들이 있는데 한국은 좀 그런 게 없지. 이 마이안이라는 가수는 굉장히 그런 요즘의 세태들을 잘 꼬집어내고 있어요. 각자가 생긴 대로 사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. 뭐 잘생기지 않아도 돼. 각자만의 만한 멋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나도 그런 멋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충신히 따라가면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난 더 멋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곡들이 굉장히 좀 잘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. 굉장히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이 곡을 들려준다면 되게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저는 이 곡의 그 소울풀함에 너무 반해버렸어요. 와 그냥 뭐 감동적입니다. 저 내일 아침 출근길 반드시 이걸 들을 거예요.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질 것 같아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